자, 왕년에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군사 로비스트 린다 김. 이제 폭행 논란 있었잖아요. 오늘 경찰에 출두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그 인천에 있는 중부경찰서죠. 네. 출두하는 장면부터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억울해요. 폭행한 적 없어요.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본인은 워낙 그렇지.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가장 억울하신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하죠. 왜냐면은 녹취를 봐도 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오버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얘기, 제쪽 얘기를 하려고요. 자, 오늘 이제 경찰서에 출두한 모습인데, 자, 조작됐다는 말 하니까 나는 때린 적도 없고 돈을 뭐 그렇게 빌렸다 안 갚은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소인인 정모 씨의 그런 그 주장과 굉장히 이제 그,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겠고요. 만약에 끝까지 이제 그 의견이 주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대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5천만 원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 때문에 급히 빌렸다 갚지 않았다 이것이 혐의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다음 다른 혐의가 때렸다는 건데 하나 둘 모두 확인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폭력을 인정하는 대화가 있긴 있었거든요. 난 때린 적 없다는 오늘 경찰서에서의 진술과 다릅니다.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 식 공격을 했는데 이모가 날 때려 싸대기를. 다시 봐도 어린 놈처럼 싸대기를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작아져서 모니까. 내가 몽둥이 있으면 나 까버리고 싶어 진짜. 자, 이제 이전에도 했지만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때린 건 인정한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전혀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네. 게 맞는지 좀 가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네. 게 진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그 고소인의 주장 사실을 보자면은 뭐 어디든 때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보시듯이 어깨를 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폭행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경찰서에 출두한 린다 김 모습을 보니까 몇 년 전 저희 채널 A 출연했을 때 모습하고 조금 그 달라진 것 같아서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어쨌건 아 그렇죠. 저 당시의 모습인데 불과 한 3년 전이거든요. 그 모습과 비교할 때 오늘 모습 3년이 흘렀지만 좀 많이 세월이 변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